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본문은 인자가 순환을 당하고 또 부활을 당할 세 번째 예언과 여리고성에서 한 맹인을 고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순환과 부활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된 내용은 이전 예언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실 모든 일은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할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시면서 부활 사건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열거되는 사건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기 원했고 또 믿음대로 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선지자들의 약속,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맹인의 외침에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제지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이 맹인은 군중의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소리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맹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당히 좀 해라고 제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물었을 때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수많은 군중 속에 둘러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수치심도 내려놔야 했고 군중의 방해도 뛰어넘어야 했지만 이 소경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오랫동안 대망하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 발걸음을 멈추신 것은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정확한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를 따르던 군중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예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만큼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맹인은 그의 간구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의 원함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그의 믿음대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 맹인은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이 보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구했던 간절한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지금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과 연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 속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직접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비록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부르짖었던 맹인은 그의 소원대로 보게 될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을 소망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